마지막 파이널 특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파이널 특강은 말 그대로 입시생이 거쳐야 될 최종 관문인데요. 수능 다음날부터 마지막 실기시험일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입시생으로서의 마지막 특강입니다. 사실 그동안 내신 준비하랴, 수능 준비하랴, 실기만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모든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실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파이널 특강입니다. 특히 평소 공강만으로는 4시간 연습 후 피드백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이틀에 걸쳐서 평가하거나 혹은 더 나눠서 진행해야 될 때가 많았을 거예요. 파이널 특강은 아침에 시험 본 걸 저녁까지 실기 준비를 함으로써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아서 아침에 시험 봤을 때 나의 안 좋았던 습관들을 저녁 시험에 바로 고쳐볼 수 있는 것. 그런 점들이 바로 파이널 특강의 매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아침 시간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실기시험은 모두 아침이고 아침을 가장 실전처럼 연습해서 아침에 그림이 제일 잘 나오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기, 실력, 완성도만을 높이는 데에 집중했다면 파이널 특강은 보다 어떻게 하면 뽑히는 그림이 될 수 있을지 그림을 눈에 띄게 만들고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림, 그런 그림을 만드는 데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애니벅스의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애니벅스 분당 캠퍼스의 조유한 부원장입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어느덧 2019년도 대학 입시도 전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수시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수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1년 혹은 2-3년 오로지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 애써온 수험생 여러분들, 실망감도 들겠지만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기엔 남은 2개월이 정말 긴 시간이고 충분히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로도 작년에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정시까지 치르면서 많은 실력 향상이 있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파이널 특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하루를 3일처럼 활용한다면 충분한 실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올 입시를 대비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속적인 모의고사를 통해 시간 분배를 몸에 익히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자꾸 접해보고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욕심을 내고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애니벅스는 그리고 강사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부디 모든 입시 일정을 끝내고 몇 년 동안 아웃다운 애써온 교실을 돌아봤을 때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도록 다가올 파이널 특강을 기회로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애니벅스가 응원하겠습니다.